8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아무 것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. 24절 말씀.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그리고 28절입니다.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.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. 32절 말씀.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. 36절의 말씀 이합니다.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. 아멘.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남기는 그 고별 설교와 작별 인사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마치 동영상으로 연출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기에게 오게 하고 고별 설교와 그리고 작별을 나누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. 13장에서 17장 혹은 18장까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할 것을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. 25절, 22절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많은 환난과 또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무슨 일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바울은 그의 앞에 놓여있는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.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.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의 목회 철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 바울의 수고한 그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19절에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며 모든 또 겸손과 슬픔과 또 고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목회는 궁극적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.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의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은 몸을 움츠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 진리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펼치는 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. 세 번째로 25절,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. 곧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저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. 21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종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. 첫 번째, 바울은 장로님께 말합니다. 여러분 장로님들 혹은 감독자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.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혹은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저들이 주신 그 직분, 장로의 직분은 성령께서 지내주신 것인데 그 직분에 충실할 것을 권면한대.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장래에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그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들을 따르게 하라고 할 것인데 장로들은 저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서 저들을 대적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한 것을 저들이 기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. 사람의 모든 지혜나 사람의 그 튼튼한 그 심성이나 이러한 것에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또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.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도에게 장래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론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나누어 주는 그 구제에 또 열심할 것을 잊지 않고 권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을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작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짐으로 저들이 다 울면서 바울의 목을 잡고 안고 입을 맞추고 또 부두에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. 8월 18일 화요일 에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. 샬롬.